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반단고기를 인용했거든요. 국정화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. 전 세계에서도 다 곳곳에서 다 벌어지고 있고 중국이 부풀린 역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부풀려서 대응하자는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일본에서 극우파가 책을 써도 이렇게는 못 씁니다. 지금 당신의 손주 손녀가 종북이 되고 있다라고 뭐라 합니다. 대한민국 건국은 건국 주도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. 건국 주도 세력은 누구냐? 다른 말로 친일파.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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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친구들도 제게 연락을 해서 국정교과서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? 내가 어제까지 배웠는데 이게 왜 교과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고 함께 하고 싶다라고 연락하는 것도 있고.